음악 맞춰볼래 같이? 음악이야? 응. 전 아직 안 됐어요. 나도 조금 헷갈려. 근데 이거를 모르겠어, 이렇게 하는 걸. 어? 한무 폴드브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. 그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한국무용적인 무브먼트가 있더라고요. 연습을 하는데도 많이 어려웠어요. 발레 장르의 무용수분들이 조금 헤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. 김유찬 님이 제가 볼 때마다 제대로 연습을 하고 있는 순간을 못 봤어가지고 잘하실까? 이제 와서 말하지만 힘든 척 했고 좀 지켜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는지, 상대방이 못하는 단점이라던가 내가 이런 부분에서 더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거를 좀 계산을 하면서 어떻게 추시는지 계속 보면서 좀 연습했던 것 같아요. 아, 피루엣이 좀 반대쪽이라 이 중심자기가 아, 이게... 너무 힘드네. 아, 자, 아, 아, 힘들어. 아, 피루엣이 제일 난간인데? 아, 이게 급하니까. 에. 그냥 막 돌아지네. 나 그냥 발바닥 대고 놀아, 이렇게. 형, 전 발바닥 무조건이죠. 한국무용이잖아요.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내가 어떻게 피루엣을 단기간에 빨리 소화해낼 수 있을까, 이런. 생각들을 했습니다. 연습 시간이 다 끝나고 한 명씩 했거든요. 이야. 그냥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. 좀 이따 더 하려고 지금 좀 살살 하나? 약간 이런 생각도 사실 했고요. 이 지정작 안무에서는 사실 참 이게 어울려도 저희가 더 보이겠구나. 감사합니다. 나랑 같이 추면 제가 돋보이긴 하겠다. 류태영 무용수는 연습 때도 계속 관찰을 했고 후방에 세워놓고 오히려 제가 다른 느낌으로 안무를 하면 제가 돋보이겠다. 아, 큰일 났다. 전 실수를 했고 잘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서브로 많이 세워지면은 주역 이겨먹으려고 해야겠다. 와, 좋았어. 엄청 깔끔하고 안정적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보는데 불안함이 전혀 없게 되네. 저랑 그냥 춤추는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냥 내가 원하고 나랑 잘 맞을 것 같은 사람 셋을 골라놓고 그 세 명을 내가 눌러서 오디션을 해야겠다. 아예 다르고 내가 씹어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넣어야겠다. 각 파트에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옆에 세우자. 나보다 돋보일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